야, 잠깐 볼륨 좀 줄여봐. 아, 내지 마세요. 수고만 내지 마세요. 또 생일 파티도 따로 또 하실 마음이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전 관객들 90%? 카메라 체크! 어디야 너 물론 체크! 원 아파 테이크 원 AB 마크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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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싸, 여러분의 핵인싸, 여러분의 대리 출석 영둥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금 에드먼님의 인싸파티 3 창동 플랫폼에 와 있는데요. 입장은 4시쯤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시 반에 왔습니다. 근데 2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저기 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팬분들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이 이 에드먼님의 부채까지 나눠주시고 명단까지 짜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직접 줄 안 서고 있어도 명단 쓰면은 나중에 와서 순서대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또 인싸파티를 즐기려면은 또 인싸파티도 덥겠죠? 그래서 저는 이 래쉬 가드를 입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브이로그를 찍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에드먼님 인싸파티 올 때 몇 시간 일찍 와야 앞줄을 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명단을 작성해 주시니까 뭐 그냥 제일 빨리 올수록 좋은 것 같아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그냥 명단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명단 작성하면 돼요. 일찍 오셔서. 그 이제 한 2시간 정도 약 남았는데 이번에는 저번처럼 교복 코스튬 이런 게 없어서 옷을 입을 때 그냥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시원하게 입어야 되나 아니면 파티처럼 꾸미고 입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창동 주변에 카페들이 이미 다 자리가 차서 저는 왕따 마냥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대기를 탈게요. 냠! 타다! 지금 현재 에드먼 인싸파티 티켓 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줄을 안 설 줄 알았는데 줄을 쓰고 있네요. 입장은 6시입니다. 엥? 입장 시작 5시 반. 5시 반이네요. 시 반. 4시부터 줄 서서 티켓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수고? 앵콜 대신에 좀 간지나는 걸로 갑시다 우리. 사랑받는 느낌 반갑습니다. 됐어요. 네! 왜냐면 우리 어린 여러분들은 10시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 네! 자,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인사. 다음에 만나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둥이의 첫 에드먼 인사 파티는 안전하게 끝이 났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리가 뒤지게 아파요.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픈데 유튜브로만 보던 분을 보니까 약간 가상인물을 보는 듯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진짜 그 4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좀 그래 다리가 너무 아파. 제가 스탠딩석 두 번째 줄이었거든요? 앞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 분들이 앞으로 안 미는 그런 배려심 넘치는 자세를 보고 아 역시 에드먼님의 팬분들은 착하시다 에드먼님을 닮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다리가 아팠지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재구매 의사 간호사는 있습니다. 다치신 분들 한 분도 없이 이렇게 끝이 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원래 9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거의 9시 반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다들 바빠서 사진 찍는 타임 못 갔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에드먼님도 독타두리안님도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 게스트분들도 다들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에드먼 인싸파티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뽀빠.